신세만 지게 될까 걱정이 앞섰지만 두 딸의 미래를 위해 용감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다음 날 축제의 아침이 밝았다. 처음 문을 연 땅콩 축제. 만반의 준비를 마친 두 여인이 미리 예약해둔 부스에 자리를 잡는다. 이레는 오늘 이곳에서 고향의 음식 엠파나다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볼 생각이다. 그래서 특별히 챙겨온 게 있다. Pero esta bandera de Chile, ¿dónde trajo? De Santiago. Cuando los venimos, mi cuñado en el aeropuerto me dijo, ah, me la toma para que no te olvides de nosotros. 고향 친척들의 마음까지 보태서 대박을 기원해 본다. 왼팔. 땅콩 축제는 마을 전체의 잔치. 가만히 있어. 발렌티나와 반 친구들도 축하 사절단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사물놀이에 힘 있는 가락이 축제장을 뜨겁게 달군다. 딸의 모습에 미소가 차오르는 엄마. 발렌티나도 오늘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행진을 한다. 딸의 공연이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엠파나다를 빚는다. 준비해온 밀가루 피만 100장. 손님들이 몰려오기 전에 서둘러 엠파나다를 만들어 놔야 한다. 그런데 행사장을 덮쳐오는 먹구름, 기상 악화 때문에 우도로 오는 배편까지 끊긴다는 소식. 이대로 축제는 계속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쟤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야 될 사람이야. 수수 삐삐. 칠레 이모 보고 싶어요.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Feliz Navidad deseamos. 옷 잘 따뜻하게 입었니?